우리 쓰레기를 수입 엄청 많이 한다잖아 지금. 그런 거 그런 것도 다 막아야 돼 이제. 원래 몰래지. 그렇지. 아니 정식 허가 내고서 수입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. 허가를 왜 주지? 단가가 싸니까. 배차나 이제 몇 킬로 남았어요? 지금? 5분 남았나? 5분 4킬로. 1시 좀 2경도 좀. 와. 하늘 아주 멋져.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훨씬 멋져. 이제 차 문을 여는 순간 괴로울 거야. 뜨거워서. 다 가는 순간 지금 괴로워. 34도, 35도인데. 오른쪽 도로입니다. 바닷가로 습할래. 바닷가 습하진 않아. 지금 이런 날씨면 내려. 습하진 않고 뜨겁기만 해. 긴 팔을 입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3.3km까지 직진입니다. 저기 선크림 발랐냐? 아니요. 이거 이거 얼마 안 됐더라고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타면 괴로운 데 있잖아. 그런데 잠깐 발라. 그냥 눈이 문질하는 거야. 그거 홀파스처럼 바르는 거야. 오 신기하다. 그거 그냥 스틱이야. 그냥 이렇게 쭉 바르면 되고 나중에 물티슈도 있잖아. 네. 이제 그걸로 이렇게 물티슈로 막 이렇게 퍽퍽 움직이면 잘 닦이는 편이야. 와. 예전에는 대천 여기 올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닷가고 그래서 창문 열고 보면 습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힘이 없으니까 에어컨 틀 수가 없으니까 아, 그렇게 온 것도 많고 이게 시원하게 하고 가니까 좋네. 사실 멀리 차도, 해외를 갈 필요가 없다니까. 이 차도 힘이 좋은 편은 아니라 에어컨 틀고 그렇게 하면은 얘도 힘이 많이 딸려. 선크림 고개만 발랐어. 되게 편하게 나왔어. 400m 앞에 어쩌면 안 돼. 대천항, 대천해수욕장.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부창포 해수욕장도 갔었는데 이건 저 쪽은 많이 거기서, 갔었지. 그때 맛쪽에도 자꾸 그랬었는데 그때 거의 다 원순신에 거의 여기서 할 때지 살 때 그때 맛쪽에 많이 그냥 뭘 같아? 멀리 왔슈 대천항까지 시장창에 들어가서 나가서 오죠. 저희 회장님이랑 가면 거기 먹는데? 거기 횟집이요?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. 시속 30km 신호가속 단속 구간입니다. 30km야 뭔데 저런? 회장님 보령군. 보령군. 아니 대천시잖아. 대천시. 시였어요. 대천시 아니냐? 보령시. 보령시 대천군이야 그럼? 그런가? 이제 뭐 역사도 모르고 이제 기본 상식도 없네요. 보령시였구나. 맞다. 예전에 보령군이어서. 군이었는데 시로 인원이 많은가 보다. 인구수가 많아야 합격하잖아.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여기 수령원 이쪽에 와 있네. 기술 그러면 지가 좀 빈 줄 알았죠.
그 사람도 그랬을 거야. 보면서 여기 있구나 하고 다 갈랬더니 저기 하나 있는 거 아닌가? 저 작은 차라 그런가? 여기다 커버를 안 되겠네. 저기 차 저 안에 대 들어가지 못해요. 오! 되겠어요? 내리셔야 돼요.